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을 부분으로 모든 육체로 보내사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종의 형체로 나타난 그 온유와 겸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영을 나 자신으로 깨닫기까지 어두운 세상을 경험하였으니 때가 참에 이제는 깨어 일어나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남아있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8절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대어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열 번째 말씀, 제목은 구원은 무엇인가입니다. 구원의 정의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정의는 제각각입니다. 종교마다 다르고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도 다릅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구원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병에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구출받으면 구원받았다고도 하지요. 철학자가 말하는 구원은 잘못된 철학 이념에서 더 진보된 철학으로 건너가면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기독교는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요. 맞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또는 예수를 섬기지 않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어느 분이 질문하기를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야 뭐 예수님의 복음이 오기 전이니까 뭐 구원 못 받았겠죠.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구원 받았나 보죠.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그런 처분을 내리는 하나님도 너무 매정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남도 구원받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아니라고요?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옥을 만든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없고요. 지옥이 없으면 당연히 무엇만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 못 받을 사람이,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지옥이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헛수고했으니 후회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후회가 되었다면 그 열심은 욕심 때문에 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욕심, 탐심을 죄라고 합니다. 욕심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고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줬는데 하나님 것을 탐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둑질 한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나오는 도둑질,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지옥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지옥을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고 만드신 적도 없는데 사람이 지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하나님에게서 가짜를 도둑질해 간 거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의 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육신을 벗고 나서도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창조를 하니까요. 지옥이 있다고 굳게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은 지옥을 맛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그런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지옥은 없는 것이었구나. 지옥은 내가 만든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때 깨달은 것은 육에 있을 때 깨달은 겁니까? 육을 벗고 난 다음에 경험할 걸 다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그 깨달음은 구원이 아닙니다. 육에 있을 때 깨달아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영혼은 다른 육체로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을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방금 말한 것 같이 하나님과 말씀을 오해한 육신의 생각에서 영과 진리로 풀려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이 자기 육체에서 풀려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냐는 그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육체에서 피 흘림이 되었는가?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게 영과 진리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를 강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에 의해서 생명이 흘러나와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영과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아, 육체에서 흘러나왔으면 육체에 있지 않잖아요. 네, 아들이 있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런 말씀 하시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육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영은.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육체 안에도 있고 육체 밖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은 영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입니다. 구원을 잘 표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40편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끌어올려 구원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의식입니다. 육체의 의식. 이것이 수렁이고 웅덩이입니다. 여기에 영이 왔던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런 자들이에요. 영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이. 그럼 구원받는 자가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지요. 영이 구원받는 자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어떻게 하죠? 그 아들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그 아들은 없습니다. 어디 가나 없어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 왜 아들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습니까? 아들에게 온 영은 잠시 동안 한 세대의 옷을 입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받은 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에 빠진 나가 있고 웅덩이에서 구원받은 나가 있지요. 그러면 다른 점은 뭡니까? 웅덩이에 빠진 나와 웅덩이에서 구원받은 나. 이게 다른 거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웅덩이나 수렁이에 빠진 나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지요. 그 다음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받은 나는 자유가 있지요. 다른 점은 그겁니다. 내가 웅덩이에 있으면 자유가 없는 것이고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졌어도 변하지 않고 웅덩이에서 나왔어도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구원받기 이전과 후의 차이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웅덩이에 빠진 나와 웅덩이에서 구원을 받은 나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나의 본질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나의 본질입니다. 다만 내가 육에 있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자유가 없는 영이고 거기서 육체에서 흘러나와서 의식이 완전 영의 의식으로 바뀌면 그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유하는 영이죠. 그러나 영은 자유하나 안 하나 영은 항상 영일 뿐이에요. 항상 생명일 뿐입니다.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는 사라집니다만 나의 실체되는 영은 영원토록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잃어버린 영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기억을 되찾아야 돼요.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되찾아야 돼요. 기억을 되찾는 자를 자칼이라고 해요.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육신의 의식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진리로 구원을 받아야 진리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누구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말씀은 일곱 날의 언약 중에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넷째 날, 21절에서 24절까지 다섯째 날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원어는 이 그때라는 단어가 중간 정도에 있어요. 어쨌든 이 그때가 뭐냐면 헤메라 에케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헤메라는 날을 의미하죠. 날. 그 다음에 에케이노스는 다른 이런 뜻입니다. 다른 반대편 쪽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뭔가 변화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이 세상에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카이로스의 영혼에 들어간 때 이걸 그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들의 의식은 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의식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영은 그대로 영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이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만 자유하느냐 자유를 못하느냐 그것뿐입니다. 자유한 자는 다시 육체로 오지 않을 것이요. 자유하지 못한 상태로 다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옵니다. 데려와요. 하나님이 다시 데려온다고요. 왜? 뒤에 것을 알려주려고. 뒤에 것이 뭔데요? 하늘의 것이잖아요. 하늘의 비밀. 이걸 알려주려고 다시 육체로 데려와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깨달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어떻게 깨닫느냐? 어둠이 있어야 빛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를 벗으면 빛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빛인데도 빛이 뭔지를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 육체로 와서 깨달을 때 아, 빛의 개념이 이런 것이다. 빛이 이런 것이다. 어둠이 저런 것이다.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므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그때, 이제 영에 있는 그때, 의식이 영에 있는 그때, 그때를 그때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것을 구원받은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셋째 날로 봤는데요. 셋째 날에 살아나서 이제 오늘은 넷째 날 광야의 삶을 살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로 나오면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사는 의식은 천년 왕국에서 사는 사람 같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40년이나 뺑뺑이 돌렸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이 차면 옥에서 에뱀, 마귀 사탄을 놓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의식입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육신의 의식.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자기 기준, 의식. 이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날 옥에서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서 1세대는 완전히 죽어요. 육신의 생각, 이게 의식이 기준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탄, 마귀, 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서 소출을 먹으면 그때가 여섯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광야의 삶과 다섯째 날,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삶을 시험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셋째 날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치 않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돌고 돌아서 자기 육신의 의식을 다 고갈시키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버려지고 교정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한 말씀이지요. 지난주 말씀은 이 17절에서 언급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젊은이,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를 남종과 여종으로 표현을 바꾼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이 뜻을 왜 여기다가 어떤 뜻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이 오늘 보고 있는 18절의 남종과 여종은 남자의 몸을 입은 남종이라는 뜻이고 여자의 몸을 입은 여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무엇이냐? 육체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보면 남자의 육체, 여자의 육체가 있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은 육체를 의미해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누굽니까? 육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주가 누굽니까? 네? 예수님 또는 그리스도.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불러봐도 그건 주여 주여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나 알지 못한다고 그러지요?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불러대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육신을 의미해요. 육신은 종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죠. 영 부어준다는 의미를 이제 지난주에 봤잖아요. 영이 그 육체에서 흘러나온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이걸 안 들으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십니다. 단어 자체가 흘러나왔다. 에케오라는 단어는 흘러나왔다. 쏟아졌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 이게 번역을 너무 잘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겉사람이 영에 속한 속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는 상태를 남종, 여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 일단 순종할 때 종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이 뭔지, 영의 의식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할래?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종, 여종의 계열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넷째 날까지 와야 남종, 여종 소리가 듣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예수님이 아침마를 두르고 섬겨주셨죠. 종이 되어서 섬겨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너의 육신의 생각이 이와 같이 영에게 섬겨야 되는 거야. 영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서 다시 기록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심령이 가난한 남자와 여자에게서 흘러나오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어준다는 것은 그 육체에서 영이 흘러나오게 해서 육체의 영이 육체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육체에 있지 않고 영 자신으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육 안에 있을 때의 의식은 영의 의식이 아니죠. 육신의 의식이겠죠. 육신의 의식이 세 가지로 표현하죠.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육체로 듣고 육체로 보고 육체로 말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생각 3종 세트잖아요. 응? 이것은 육신은 뭐든지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지요. 보이는 대로. 안 그렇습니까?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영의 생명이고 항상 평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평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육신의 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나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의식이 영으로 깨어나지 않고 육에서 흘러나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직분자가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직분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의 직분자입니까? 육의 직분자입니까? 육의 직분자는 육을 양상할 뿐이에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기 전에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육은 보이는 게 영향을 받아요.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
이것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일단 처음에 육신의 의식으로 살지요. 그 육신의 의식에서 영이 흘러나와서 진리를 누리면, 평강을 누리면 그 영혼은 구원받은 겁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어디든 종교가 없든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종교는 왜 주셨는가? 구원에 한 걸음 더 일찍 다다르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제 말은, 그러면 교회도 갈 필요 없고 불교도 나갈 필요도 없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꼭 그런 말로 듣더라고요.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혼자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괜히 사람 부딪히면은 속상한 일도 생기고 신경 거슬리는 일도 생기는데 뭐하러 세상에서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것도 버거운데 교회까지 가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단 말인가? 오호 통제라. 말씀을, 복음을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계속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건 뭐냐? 그들이 진리를 말하게 되리라 이겁니다. 예언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예언이란 사람의 앞니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니를 말하는 것은 이제 점괘잖아요. 무당이 하는 점괘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예언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미리 결정해 놓은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앞에서 미리 결정해 놓은 진리가 뭡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결정된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할 때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언은 오히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시간 개념으로 보면 예언은 과거에 있었던 거죠. 맞죠? 과거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거니까, 그게 예언이니까 과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설명했잖아요. 계약서를 쓰면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의 일이죠, 계약서가. 그러나 언제나 그 계약서가 지금도 유효하고 다음에도 유효하듯이 예언은 뭐냐?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오늘에다가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다림줄은 이 각도가 정확하게 맞죠. 그와 같이 그건 진리,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림줄이 뭐냐? 예언입니다. 예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예언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영이 구원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직 육체에 갇혀 있으면 말도 제대로 안 나올 것이고 잘못 나오고 말문이 막히죠. 그리고 대담하게,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려면 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라고 그런 거예요. 새술에 취했다. 성령에 취하면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앞뒤 재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항상 똑같은 진리만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언을 하려면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하늘의 하나님의 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항상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뜻이 이루어진 그 사건, 그 진리, 그것을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누굽니까? 누가 질문하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우리가 하늘에서 온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유효한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사람의 일은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림자를 생기게 한 하나님의 일이 진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의 일이지만 속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슨 목적을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완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잘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잖아요. 사람의 목적은. 그런데 깨어난 영들은 거기에서도 자유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일은 그냥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굴러갑니다. 왜? 성령의 수레바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거 없는 겁니다. 어느 분이 옛날에 여기 잠깐 나오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아파트에서 옥상에 가서 낙하를 하셨습니다. 날아갈 줄 알았더니 날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늘나라로 빨리 갔습니다. 자, 이것을 그 어머니가 볼 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겠죠. 그리고 그 죽은 딸은 너무 공부를 잘했고 유망주였고 살아있는 딸을 작은 딸은 공부도 못했고 그냥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딸은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작은 딸을 데리고 왔어요. 왜? 살아있는 딸은 작은 딸밖에 없으니 할 수 없이 데리고 왔죠. 데려왔는데 작은 딸은 작은 딸대로 큰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큰 딸이 갔으니 큰 상처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 상처를 싸매어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언밖에 할 게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딸 안에 들어왔던 영은 벌써 하늘나라에 갔지요. 그 육체를 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지. 육체는 우리가 갈아입는 옷과 같습니다. 옷이 입다 보면 헤어지죠. 헤지죠. 그러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옷을 갈아입을 때 아, 저 옷이 얼마나 좋았는데 저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러고 버립니까? 새로 산 옷 때문에 버리는 옷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합니다. 안 그래요? 영이 그와 같습니다. 영은 육체를 벗어도 옷을 갈아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은 언제든지 다른 육체를 입고 오는 것입니다. 다른 옷을 입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의복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고. 그 옷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우리 영이 진짜지 육은 진짜가 아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딸이 옥상에서 낙하해서 하늘로 돌아가셨는데 그 딸은 지금도 왔을 것입니다. 어디로? 다른 육체로.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죽음은 슬픈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새 옷을 갈아입으면서 슬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 옷이 납니까? 내 안에 몸이 납니까? 몸이 나잖아요. 그와 같이 영이 나고
육체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오늘 좀 세게 나갈 거예요. 아니, 육체에 남아있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육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육체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계속해서 넷째 날의 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째 날 창조는요, 창세기에 보면 뭘 창조했을까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그리고 별들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세기 나오는 하늘을 이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의미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상태를 의미한 거예요. 큰 광명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영과 진리, 이게 큰 광명체입니다. 작은 광명체는 율법이라고도 하고 육신의 생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광명체예요. 작은 것은 버려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 말씀은 본래 빛입니다. 빛. 진리니까 빛이죠. 하나님 자신이니까 빛입니다. 그러나 빛이 육체로 오면, 우리 육체로 오면 빛을 육체로 가려서 그 빛이 어둠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을 어디 밑에 두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말 위에 두는 것이 빛이지 않는가? 그럼 말은 우리 육체를 의미해요. 예? 우리가 영으로서는, 영과 진리로서 빛인데 육체로 남아있으면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겁니다. 가려서 어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에서 흘러나와야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은 안다. 자기가 신으로서는 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육신의 의식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문자대로 율법으로 받습니다.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사람, 이 육신의 생각이 왕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광야의 삶을 통하여 겉사람의 의식이 점점 낡아지고 속사람의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의 의식이 변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나에게서 말씀이 바뀝니다. 말씀이 많이 바뀌셨죠. 문자에서 이면의 진리로 바뀌셨죠.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또 하나는 나의 의식이 바뀝니다. 내가 보는 말씀은 해석은 잘해도 내 의식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첫째로 말씀이 변하는 현상을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베풀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로 내 의식이 변하는 현상을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세 가지겠습니까? 육신의 생각 세 가지, 이것이 진리로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내 안에서 말씀이 변하면 기사를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맞죠? 내가 보는 말씀, 이해했던 말씀이, 오해했던 말씀이 이제 풀어져서 믿어졌습니다. 풀어진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기사를 베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사를 베푼 결과입니다. 이 기사가 뭐냐면, 테라스라는 단어인데, 기적 또는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을 기적 또는 기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다 비유란 말입니다. 왜? 내 밖에 있으면 다 비유라는 뜻이에요. 세상도 비유입니다. 왜? 내 밖에 있는 세상을 보고 있으면 비유를 보고 있는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실체를 보지 못한 것이죠. 비유가 풀어져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된 일, 이것이 기적이고 경이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의식이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했냐?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 불, 연기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징조가 뭐냐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징조, 세메이온, 사인 또는 상징, 모형과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육신의 생각 세 가지를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피와 불과 연기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피는 뭘 의미하죠? 생명을 의미합니다. 불은 영을 의미합니다. 연기는 깨달음을 의미해요. 연기는 언제 연기가 나던가요? 무엇인가가 타고 있을 때 연기가 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타야 나오는 연기는 뭐냐? 무엇인가를 봤는데 영으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봤는데 신성으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연기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에게서 영이 흘러나오면 실상을 알게 되는데요. 육신이 듣는 것이 생명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영으로 듣는 것이 생명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신성이 아니구나,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신성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깨닫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연기다, 그런 겁니다. 이 연기라는 뜻이 뭐냐? 향불,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성전에서 향불을 폈죠. 그 향불을 세메이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향을 태워요. 그러면 연기가 가는데,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성도의 기도라고 한 겁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 향로에서부터 올라오는 연기, 이런 뜻입니다. 향단의 연기, 이런 뜻이에요. 향단은 내가 깨달아서,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것입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참된 생명은 육이 아니요, 어디입니까? 영입니다. 나의 참된 영은 육신의 생각을 태우는 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육신의 생각을 틀렸다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이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 가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알려주기 위하여 징조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징조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크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것은 징조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이것은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로 나타난 세상 일을 하나님의 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사인을 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표적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있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것은 진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표적입니다. 표적을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표적 자체를 진짜로 여기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딸이 먼저 가서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서 잠도 못 자고 1년 내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 내내. 근데 여기 오셨는데 제가 진리를 말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의 밭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딸, 아들, 나보다 앞서간 그런 딸을 그 현실로 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현실로 안 보느냐 이거죠. 눈만 감으면 그 딸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그랬지. 그럼 먼저 간 딸이 중요합니까? 여기 살아있는 딸이 중요합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그런데 왜 살아있는 딸을 왜 팽개치고 다닙니까? 내가 그랬지. 왜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하여 속상해하거나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하는 것은 사람의 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일로 보면 베드로와 같은 소리를 들어요. 베드로야, 너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일이 징조입니다. 사인입니다. 사람의 일로 나타난 세상 일을 하나님의 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표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표적을 보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이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붙잡히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그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 해와 달이 나오죠? 광야의 삶이란 뜻입니다. 넷째 날.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랬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를 의미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때가 주님이 재림할 때다. 그리고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니 이게 세상 멸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런데 크고 영화로운 날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크고 영화로운 날은 큰 것을 기억했다 또는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일을 기억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이 육체에서 잠자다가 일어나 깨어나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진리를 봅니다. 그러면 자꾸 들을수록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된 겁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을 기억했다. 영광스러운 일을 기억했다. 광대한 영원한 나라를 기억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주 안에 있는 영원한 빛이라는 것이 기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주 안에서 영원한 나라의 빛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주입니다. 하나님도 주요, 그리스도가 주인데, 우리도 같은 주입니다. 이것을 기억한 때, 믿어지는 것이 기억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 안에서 주이며 광대한 나라의 빛으로 믿어지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뭡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죠. 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는 원래 빛인데,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걸 육신이 볼 때는 진리로 봅니까? 못 보죠. 그래서 육신의 의로운 해로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아, 저그 말씀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제 영이 깨어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듯이 육체에서 흘러나오면 영이 육을 보겠죠. 그 상태로 가보니 모든 것이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의 가짜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이 착각했던 해, 사실은 해가 아니죠,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에요. 근데 영이 빛으로 진짜 해로 떠오르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반대의 개념으로 말한 거예요. 왜? 내가 육신이 보는 의로운 해는 가짜이고, 그것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어두워진다는 것은 진짜 해가 떠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샛별이 떠올랐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샛별이 떠올라야 내가 전에 알았던 잘못된 오해,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거기를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은 육신의 생각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상징으로 알려준 사건입니다. 제6시는 6에다가 6을 더해야 돼요.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6에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잖아요. 12시 정오는 가장 이 세상의 해가 가장 빛나게 될 때, 이것을 세상을 어둠으로 깨달으면 이 세상의 빛이 가짜였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해가 어둠, 빛을 잃고 어둠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증언이기 때문에,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유예요. 그러니 그 뜻을 우리는 이해를 할줄 알아야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때 뭐 진짜 해가 어두워졌느냐, 안 했느냐, 이거 따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따지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것이 지속되었는가? 제9시까지 되었다. 제9시에다가 6을 더하면 15시죠? 15시면 오후 3시예죠. 3시.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진 것이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그랬다는 겁니다. 3시간은 3일길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성수의 시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후 3시까지 빛이 어두워졌는데 해가 어두워졌는데 오후 3시가 되니까 성수의 시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시장을 육체라고 했습니다. 자기 육체. 예수님의 죽음이 성소의 시장이 찢어진 것과 동일시한 것이죠. 찢어진 시장은 뭐냐? 율법과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자 말씀이 시장이고 이 시장을 그대로 보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 보이는 만물의 총칭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아닌 것이 긴 것처럼 위장을 해서 버티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육신의 생각은 헛것을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물을 보는 나도 헛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헛것을 안 보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신성, 하나님의 성품. 그걸 보면 만물을 겉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만물을 속에 있는 신성으로 볼 수 있는 나는 나도 육체가 이제 죽은 거지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세죠? 그래서 이 강대상을 보더라도 뭘로 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성이라니까, 신성. 나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나무가. 산에 나무를 베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책상도 만들 수도 있고 강대상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왜? 목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을 봐도 하나님으로 봐야 되고 말씀으로 봐야 되고 의자를 봐도 말씀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말씀의 떡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안 보이시면 아직 구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째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네가 예수여야만 구원받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좀 지나가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는데 달은 육신의 의식을 의미하죠. 이 육신의 의식이 영의 생명의 피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피는 생명이죠. 육신의 목숨이 영의 생명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나의 내면 세계가 변하는 내용을 증거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도 역시 비유로 주신 말씀이다. 세상이 멸망할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 분밖에 안 계시네. 3일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3일길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여기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이 말씀도 결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징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늘의 해는 육신이 오해한 말씀을 의미하고 달은 육신의 생각이고 별들은 가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육신의 의로움이 땅에 떨어진다는 그런 비유의 표현법이에요. 그 다음에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는 비유를 글자대로 보면 크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구름은 증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보이는 글자를 의미해요. 이 성경 글자. 그 다음에 보이는 사람도 구름입니다. 보이는 만물도 구름입니다. 사람의 일, 모든 일도 구름이에요. 자, 그러면 구름 속에 뭐가 들어있죠? 무지개가 들어있죠? 무지개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우주 만물과 세상 일을 표면적으로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세상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가 영이 가면을 쓴 겁니다. 가발이라고 할까요? 영이 가발을 쓴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가발이 벗겨져야죠. 그러면 그 속에 머리가 있나요? 엘리사가 대머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가면이 벗겨져야 돼. 그럼 우리도 세상을 볼 때 가면을 벗겨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았더니 하나님밖에 안 계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 천지 만물에.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네. 알고 보니.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이토록 큰 겁니다. 그 영생이 뭐냐? 아는 거라고 했잖아. 아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 그런 상황을 눈으로 본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본다고 할 때 호라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호라오. 뜻을 깨달아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의미를 깨달은 마음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 이 말씀이 세상 멸망할 때 예수 재림을 말한다면 어찌하여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본다고 해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 세대를 몇 년 정도로 보면 될까요?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지금 2000년 이상이 흘렀으니 100년이 몇 번 지나간 거예요? 20번이죠. 그런데 20번 지나가야 온다는 얘기도 안 하고 30번 지나가면 온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대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레고입니다. 표면적으로 비유로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비유로 말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비유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면 지금은 20번이나 넘은 세대가 됐는데 참 성경을 문자대로 본다는 사람들은 너무 말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걸 세대주의라고도 하고요. 뭐 세대주의 이런 말을 안 붙인다고 해도 그저 맹인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5절도 있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세상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멸망해서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여기서 천지는 육체가 보는 하늘과 땅이겠죠. 일단 글자로 보면. 그리고 영이 깨어나서 영으로 또는 말씀으로 천지를 보면 육체가 보는 천지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까? 왜? 육체로 봤을 때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봤다가 이제 그 안에 신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마음으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겉에 있는 천지는 없어진 거죠. 처음과 처음 하늘이 사라졌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강대상을 볼 때 이걸 신성으로 또는 말씀으로 본다면 강대상이 있습니까? 사라졌잖아요. 강대상이라는 의미는 사라졌죠. 다른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말씀이죠, 말씀. 말씀으로 만물이 지음바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두 말씀으로 보일 것이니까 말씀만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면은 24,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뚜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의 의식은 풀과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육체로 보는 천지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뭔밖에 없느냐?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보는 의미가 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의식이 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따님이 먼저 가셨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그걸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속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진짜가 아니고 그 영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진짜는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생명은 없어질 수가 없고요. 지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지옥은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걸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육체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 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꽃 폈다 그러니까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걸 꽃이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21절로 갑니다. 21절부터는 다섯째 날이에요. 예, 다섯째 날은 영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영이 육을 떠나서 영이 육에서 구원받는 것. 이게 다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1세대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죠.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가면서 1세대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겉사람이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 2세대는 영과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기준이 사라지고 영과 진리로 구원받은 때 이게 다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뭐냐? 구원받은 그 영이 육을 다스려가는 때 이걸 말하는 거고 일곱째 날은 그렇게 해서 복음이 다 전해져서 평강을 얻은 때 안식에 이른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1절을 보면 사람이 크게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이제 여기 진짜 나와요. 성경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찾지 마시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자기 뜻이면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이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각종 교단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데 주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 이름은 예수님으로 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 예수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한정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증언하신 분이죠. 우리에게 앞선 형제라고 했잖아요. 형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형제라니까요. 그러면 나와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하나죠. 아버지와 하나죠. 예수님은 앞서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모델로 제시해 준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이 행하신 그 증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불벼락 내릴 것 같습니까? 저런 못된 놈, 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네. 그 의미를 정말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되게 할 것 같고 해코지 할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안 될 것 같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를 거역해야 사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밖에 있는 예수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들이고 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뭐와 같을까요? 예수와 같은 거예요. 육체로는 예수요. 속으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지금 21절 보고 있습니다. 21절을 문장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카이 에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카이는 그리고 에스타이는 뭐뭐시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두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번역에서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 다른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다시 에스타이는 에이미의 미래형 단어입니다. 에이미가 뭔지 아시죠?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죠. 에이미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지만 나는 또 이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할 때 그 에고가 있고 에이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에서 에고 에이미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에고 에이미가 나왔다는 것은 나는 이것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나는 이것이다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라는 겁니다. 나. 그 주가 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에이미 이 미래형 동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맞는가? 있으리라 또는 되리라. 미래형이니까 되리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문장 처음에 카이 에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제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라고 계속 붙여서 말씀을 하시는지 설명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에피칼레세타이라는 말씀이에요. 부른다. 이게 단순 과거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르게 된 자라는 뜻이에요. 과거니까 부르게 된 자. 앞에서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썼죠. 자, 그 다음에 뒤에서는 뭐라 했냐면 단순 과거로 썼단 말이에요. 부르게 된 자로. 다시 말해서 칭함을 받은 자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을 것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것과 같습니까? 전혀 틀리죠. 응? 전혀 틀리죠.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은 자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자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가 되고 뭐 재림하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안 됐는데 무슨 내가 구원이냐고요? 안 그래요? 아니 돼지한테 사람이 야 너한테 이것도 주고 저걸 가르쳐서 너를 교육을 시켜서 사람의 교육을 좀 받게 시킬게. 그러면 그 돼지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됩니까?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가 처음부터 영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들어온 영도 영이고 돼지에게 들어간 영도 영인데 사람은 내가 영인 것을 깨달으면 구원이에요. 그러나 돼지는 깨달을 수 있나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한 거예요. 짐승은 절대 못 깨달았습니다.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자로 구원을 받았다. 이걸 정말로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표현대로라면 여호와라 하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맞나요?
그러면 이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신성이라고 합시다. 신성은 주입니까? 하인입니까? 영은 다 주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체가, 우리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라면서요. 그러면 영이면은 주가 맞습니까? 하인이 맞습니까? 주가 맞잖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라는데. 주는 종을 다스린다는 측면에서 주인입니다. 퀴리오스. 그러면 우리가 영이 주인이라는 뜻은 육을 지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의식을 이제는 장악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의식에 대하여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볼 때 뭘로 보느냐? 보이는 대로 안 보고 신성으로 보죠. 그럼 보이는 것은 다스렸죠. 그래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서 그렇게 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영이 육체로 와서 영으로 깨어나서 근본을 기억한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한 세대를 마감하면 그 영을 다른 육체로 데리고 와서 근본을 기억하도록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부분 말씀해서 밴드에도 올려놨죠? 들어보셨죠? 예. 거기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되니까 사도행전 16장 29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1절. 자, 29절부터 31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여기까지만 우선 보시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뜻은 그 역사적으로 온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은 너를 주 예수와 하나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가 하신 일 있죠. 이것이 너의 일이었다. 너의 예수로 보라는 거예요. 너를 예수로 보라. 너를 예수로 믿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도 문자대로 한다면 그러면 밖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내 집에 있는 가족들도 구원받고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든가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내 가족들도 다 구원 받던가요?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랴?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그렇게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누구네 집은 가정이 다 구원 받고 어느 집은 나 혼자만 구원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핍박을 맨날 받는다 이런 사람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남편이 핍박하지 아들이 핍박하지 딸도 핍박하지 갈 때는 교회밖에 없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그리하면 너를 예수와 똑같이 믿으면 너도 주로 구원받고 내 집은 성전이잖아요.
너희 마음 성전, 너를 성전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부죠. 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이 주면은 우리도 주인 거예요. 주라는 의미는 종을 다스리는 주인이란 뜻이니까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신성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주인의 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준비는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의 의식,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육신의 의식이 변해서 영의 의식으로 살아나서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을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초월하고 철학을 초월하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는 모두 주여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육체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바로 우리가 신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모두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표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알았던 말씀이 빛을 잃게 하시고 육신의 의로움이 어두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오해된 생각들이 밖으로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자신들이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눈과 귀가 어려서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다스리는 주가 되었사오니 나의 눈과 귀가 열려서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다스리는 주가 되었사오니 세상 바다 위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